안녕하세요. 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고객한테 이런 상품 어떠십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MD? MD 쉽게 말해서. 오늘 주제는 지금 핫한 브랜드와 알아두면 좋을 브랜드, 핫해질 수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도메스틱을 살 때도 그렇고 보는 눈이 높아져서 잘 고를 수가 있어요. 저 없이도 예쁜 옷 잘 고를 수 있거든. 관심 있으면 박혀보면 좋아. 멋쟁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전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와이 프로젝트, 벨게스테, 진짜 개과해.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과하지 않아요. 과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게 연구를 되게 잘해서 괜찮게 떨어져. 와이 프로젝트는 의류도 그렇고 티셔츠, 니트류, 아우터류, 바지류, 신발류, 액세서리 좀 주얼리 이런 쪽은 잘 나오진 않는데 거의 거르타선이 없는 다 잘 나오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근데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옷 컬러만 다 다르고 거의 엉망진창이긴 한데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다. 와이 프로젝트 많이 입어보셨잖아요. 제일 괜찮은 카테고리고 바지나 아우터나 뭐 솔직히 말해서 아우터라던가 상의 뭐 이런 것들은 과하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막 아웃포켓 때려받고 이너에 막 이렇게 뭐 달고 레이어드하고 이러면 솔직히 와이프젝트의 느낌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긴 해. 근데 바지는 진짜 넘사벽이야. 디테일들이 정말 다양하고 핏이라던가 이런 게 이런 걸 낸다고? 근데 입어보면 예뻐.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워낙 요즘에 사람들이 다른 거 원한단 말이야? 그게 와이 프로젝트 있어요. 다른 게 있어. 과한 게 세련되게 다가온다. 그냥 딱 그런 느낌. 그 와이 프로젝트가 뜨는 시기가 언제냐면 젠나 집어살려 배트멍 할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실루엣에 대한 관념을 젠나가 좀 깨버렸잖아 살짝. 예를 들어 소여 너무 비춰서 소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게 시크해 보이고 와이 프로젝트 시계 해체주의 약간 실루엣 변형 같은 걸 많이 선 보였는데 그 초창기 작품 보면 굉장히 예뻐요. 요즘 것도 괜찮은데 옛날 것도 진짜 예뻐. 거를 타선이 없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번에 와이 프로젝트 너무 예뻐서 옛날 컬렉션들 한 번씩 다 봤거든? 예쁜 거 진짜 많아.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해체주의 패션 하면은 마리젤라를 많이 떠올리지만 생각보다 마리젤라 외에 와이 프로젝트 같은 브랜드들의 해체주의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브랜드가 뜨야 하는 PS 조건이 있죠? 로고. 그것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맨투맨이라던가 스웨터 이런 거에도 깔끔하게 와이 프로젝트 로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도 나쁘지 않고 마틴 로즈도 요즘에 보면 힙합이라던가 랩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입어요. 마틴 로즈는 개인적으로 신발이 진짜라고 보거든? 마틴 로즈가 원래 발렌시아가의 컨설턴트 그걸 마틴 로즈가 뭐 100% 디자인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까지는 없지만 마틴 로즈가 발렌시아가의 컨설턴트를 맡았던 때랑 마틴 로즈가 나왔을 때 신발 느낌이 아예 달라요. 뭔가 레트로하면서 섹시하게 잘 빠져서 되게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게 마틴 로즈가 있던 시절에는 굉장히 그게 되게 잘 나왔거든? 근데 나가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어. 그거를 지금 마틴 로즈가 자기 레이블에서 그냥 로퍼라던가 더비라던가 이런 게 진짜 잘 나와요. 워낙 유명하죠. 지도 신고 연예인도 많이 너무 신어서 이번에 좀 핏이 개선이 됐습니다. 원래는 진짜 광대 신발같이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은 딱 정사이즈 느낌으로 나와. 그거 조금 감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격대가 해외 직구를 세일 때 구매할 경우 굉장히 리즈너블합니다. 40만원에서 50만원대에 발렌시아가, 라프시몬스, 프라다 막 이런 명품 쪽 브랜드들 있잖아. 그런 브랜드에서 나올 수 있는 실루엣과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굉장히 리즈너블해. 이렇게 두 개 브랜드가 좀 많이 핫하고 많이 사람들이 찾는다. 그리고 뭐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세 브랜드 입었는데 세 브랜드 입고 다 놀랐어. 가격대가 사악하긴 한데 확실히 예뻤어. 피코트를 입었거든? 보통 코트 같은 걸 만들면 사람의 팔이 이렇게 뒤로 돼 있지 않잖아. 이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앞으로 편하게 하면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통 앞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거든? 근데 오늘 입었던 피코트는 되게 이렇게 돼 있어. 뭔가 팔이 뒤로 가 있을 정도로 차렷을 하면은 옷이 플랫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조금 주름이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어벙하게 잠근 거랑 이제 의도한 거랑 좀 다른 거. 솔직히 스티븐 니콜슨 온라인으로 보면 이거 왜 돈을 이름 주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 매장에서 실제로 보면 원단 느낌도 확 다르고 입었을 때 핏감이 달라요. 실제로 보고 만족들을 느끼실 분들이라면 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첸씨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톤 날린 이런 거 특히 또 따로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입으니까 핏감이 그냥 개달라. 헤비 다운 패딩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송선제 느낌이? 소매에는 어디 조금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계산을 되게 잘해서 입었을 때 핏감이 진짜 좋았어요. 오늘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다 올렸는데 가장 사람들이 이거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본 게 텐씨 패딩이었거든? 텐씨는 스타일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소재에 대한 밀도에 대한 코팅 가공이 처음 만져보는 원단이었고 두 번째로 그 약간 인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게 느껴졌어. 팔 넣을 때 그냥 감기는 느낌도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색한 느낌도 아니고 입었을 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 근데 텐씨 같은 경우에는 패딩 말고도 하나 이제 피시텔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명품 패딩이나 이런 아우터에서 시그니처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 오늘 근데 봤던 의류 중에서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는 택 안 본 상태에서 헤드메이너인 걸 맞췄어. 실루엣이라던가 이런 핏감이 다 완전 달라요. 헤드메이너도 예전에 소개를 하려다가 바빠서 못하긴 했는데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 헤드메이너도 좀 어떤 특징이냐면 입었을 때 몸에 감기는 게 달라. 아, 진짜 핏이 예술이긴 하더라.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달라요. 진짜 예술이야. 좀 뭔가 Y프로젝트는 되게 빡세게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거든? 근데 헤드메이너는 유화하게? 내가 그냥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 르메르랑 Y프로젝트 있으면 여기가 헤드메이너다 얘기를 했는데 르메르 감성은 아예 아니었어. 그냥 컬러감이나 그런 것만 그런 밀리터리 쪽에서 되게 많이 기반을 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예 아니었어서. 근데 헤드메이너는 사이즈가 다 너무 크지 않았나? M 사이즈인데도 나한테 엄청 컸었거든? 디자이너의 감도일 수도 있긴 한데 많이 크긴 하더라. 그리고 헤드메이너는 입점돼 있는 직구 사이트도 많이 없고 뭐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 이거 비슷한 컨텐츠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때는 어떤 브랜드를 얘기했었냐면 르메르를 얘기했고 오레가시, 우라리 컨텐츠 쪽? 약간 살짝의 이제 실루엣이라든지 아니면 컬러감 그리고 미니멀한 디자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컨템포러리 디자인이 됐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 보면 언더문화에 반영된 실루엣을 연구하는 헤드메이너 라이프로젝트. 좀 느낌이 많이 변하지. 딱 그렇게 변했네. 그룹이 느낌이 좀 변했죠. 요새는 실루엣을 좀 새롭게 제안하는 핫하다. 그리고 지금 인기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시티보이? 그거라고 해가지고 좀 캐주얼이 있는데 핏을 되게 잘 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로 넘어가는 거야. 깔끔한 거 알아. 기본 느낌 좋은 거 알아. 근데 여기서 더 감성을 내고 싶을 때 뭐만큼 좋은 게 없냐면 핏이거든? 마틴 로드도 그렇고 Y프로젝트도 그렇고 헤이맨도 그렇고 핏이 되게 매력적이고 좀 요즘에는 키워드가 그거인 거 같긴 해. 깔끔한 정핏의 테이퍼드 이런 게 아니라 실루엣을 되게 잘 잡아서 색깔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인 거 같긴 해. 이런 것도 좀 단편적인 거고 되게 유행하는 다른 브랜드도 되게 많아. 얼마 전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 코스 세일하는 거 살만한 거 좀 봐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서 근처에 코스가 있어서 빠르게 호다닥 들려서 보고 왔거든. 이번 세일 느낌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30% 하는 기본 셔츠라던가 니트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만큼 워낙 코스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50% 하는 관절기 아우터들 이런 것들이 조금 살만한 게 많았으니까 매장에 가셔서 보시거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시다면 독일이라던가 다른 코스에서 직구하셔도 아니면 우리 공홈에서 사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코스가 딱 그거야. 아씨 이 돈 주고 사야 하나? 싶은데 막상 그 돈 주고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보려면 코스 느낌의 그 딱 떨어지는 그 감성이 없긴 해. 대체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거든? 근데 그 저렴한 느낌에서 그 코스 맛이 안 나요. 그래도 코스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할 메리트가 있다. 근데 지금 더군다나 할인까지 들어있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짧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에 딱 제가 구매한 것들과 그리고 사면 좋을 만한 것들은 따로 영상에서 찍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우와! 코스는 이제 가져온데 바지는 좀 별로인 거야. 저도 코스는 바지 여러 번 사봤는데 크게 추천은 하진 않거든. 요즘에 또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코스 바지 마지막으로 사봤던 게 4년 전이라서 테이퍼드로 나오면 보통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이 되게 넓어. 넓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일반적으로 도메틱이나 백화점 브랜드에서 안 나오는 극한의 테이퍼드 핏 바지는 입어보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님 원단들도 코스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모드나인이나 페이탈리즘 이런 데 요즘에 워낙 다 잘 나오고 다 수입 원단 쓰고 하니까 진짜 괜찮거든? 그런 데 거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야. 원단 면 퀄리티 느낌. 탄탄한 그런 데님 아니라 흐물텅거리면서 보세 데님 느낌이 나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다 괜찮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좀 그게 있긴 해 아무튼.